皆さん、こんにちは。수능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입시 활동도 성공적으로 해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음 연도 수능을 위해서 이 화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총평, 말씀 잘 들으시고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능, 이번 수능은요. 첫 번째, 늘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어휘에 충실하고 기본 문법에 충실한 시험지였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었습니다. 늘 항상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어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이거 혹시 똑같은 캐스트 영상 아니야? 라고 싶으실 정도로 제가 누누이 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1번부터 5번 문항까지, 즉, 문자 어휘 파트는 정말 계속해서 빈출 어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수능을 위해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해설 강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들을 발췌해서 보시면서 단어장을 정리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본 문법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굵직굵직한 문법들, 즉 소다, 요다, 라시, 추측이라던가 토타라 나라바, 조건 가정이라던가 뭐 세르사세르, 레르라레르, 사역, 수동, 자동사, 경어 등등 이 굵직굵직하고 뭔가 무겁게 느껴졌던 이 모든 문법들이 실은 개념만 알고 있는 정도 선에서의 난이도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집요한 뉘앙스의 구별이라던가 어떠한 쓰임새에 있어서 예외적인 현상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에서 기본 문법에 충실했다. 그래서 무난한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일본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쉽게 정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질문 게시판에 저 스텝 2까지는 안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닙니다. 전체 커리큘럼, 즉,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르긴 다르되 그 난이도가 얕아졌다라는 거에 꼭 포인트를 두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제 강의를 보실 때도 끝까지 어려운 문제까지 파헤쳐서 모든 걸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소우다는 앞으로의 예감, 요우다는 판단의 추측이구나. 이렇게 타이틀의 의미만 파악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지의 문제를 풀수 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시험에서, 전체적으로는 쉬웠던 문제다. 쉬웠던 시험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좀 어려웠었는데? 라고 기억에 남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뉘앙스 구별에 있어서 27번에서 조사 쓰임 하나, 드문 표현이 하나 나왔었고, 익숙치 않은 접속, 문법 접속이겠죠? 우리가 자주 보긴 했지만, 이것을 어떠한 하나의 문법의 타이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28번의 has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표현이긴 하지만 이걸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정리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책이 없는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두 개의 문항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법을 물어보는 27번부터 30번까지도 이두 가지의 포인트 이외에는 정말로 무난하고 쉽게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 그 다음 연도 수능도 이렇게 대비하시면 돼요. 어휘 보충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의사소통 표현 반드시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번 시험지에서 의사소통 문항이 더 늘어났어요. 독해가 줄어들고 의사소통이 늘어났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렇게 반사적으로 주고받는 상황별 인사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늘었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어 시작할까? 다른 거 시작할까? 물론 다른 언어가 더 맞으신 분들은 시작하시면 좋겠지만 그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암기로 확보할 수 있는 시험 점수가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제2외국어 선택 과목 자체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번과 28번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주 보긴 했지만 문법으로서 그러니까 깊숙이 다뤄본 적이 없는 표현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예문들을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도 정답만 보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이 표현은 뭐예요? 질문 게시판에 저한테 남겨주세요. 언제든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이번 수능의 총평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난한 난이도였고 특히 두 가지 포인트 27번과 28번에서 뭔가 설명 듣지 않았던 생소했던 접속 때문에 어려운 문항에 있었는데 라고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수능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출 어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늘 항상 어휘 암기 의사소통 암기에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수능이라는 일본어 시험지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수능의 구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시험지 1번부터 30번까지 문항이 있는데요. 그 30개의 문항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1번부터 5번까지가 문자 어휘 파트가 되고요. 27번부터 30번까지가 문법 문형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의사소통과 문화독해 문항이 서로 섞여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구성 안에서 첫 번째 문자 어휘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에서는 늘 항상 가타카나 어휘 물어보게 되고요. 2번에서는 기본 어휘의 스펠링 잘 외웠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 발음 물어보는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되고 다이어에서 두 문항이 늘 항상 4번, 5번으로 쪼로록 연이어서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첫 번째 페이지 아까 총평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출 어휘들이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분들 해설 강의, 즉 기출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문화독해 중간 페이지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섞어서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빨간 펜으로 설명드릴게요. 인사소통, 인사 상황별 의사소통 바로 이 문항이 늘었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사소통 다음에 의사소통 다음에 의사소통 다음에 의사소통 문항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다가 문화 독해, 독해 문항이 나오면 정보 읽기가 두 문항이 이제 픽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긴 글을 읽고 나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 시간 소요가 많은 그런 문항이 아닌 바로 위에서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선택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독해의 형태가 두 문항이나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시험지를 끝까지 학습하는 데 있어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인사표현, 즉 상황별 의사소통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소에 하루에 한 개씩만 외워두셔도 정말로 1초, 2초도 걸리지 않고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 방향에 있어서, 학습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내가 암기에 조금 주력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늘 항상 삼품사, 즉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라는 서술어 삼총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서술어의 어미 활용을 물어보는 문항이 꼭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사는 늘 항상 거의 27번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용법. 그리고 나머지 문항에서 여러 가지 문형들을 나누어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어떤 문법이 나오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굵직한 문법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어낼 수 있는 레벨로 그렇게 난이도가 완화되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만, 네, 이 선택 과목, 제2외국어, 어떤 언어든 여러분들 뭔가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고 싶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겁내지 말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25학년도 수능 해설 이 화면 끝나고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